마을은 베트남 남서부 캄보디아 국경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시장인데요. 꼭 우리네 시골 장터 같습니다. 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움 속에 소박하고 정감어린 풍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쾌해 보이는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복권을 팔고 있었는데요. 보는 사람까지 즐겁게 해줍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흥겹게 이 복권을 파시길래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저도 한 장 이렇게 샀습니다. 이 시장엔 조금 특별한 것도 팔고 있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오씨,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뱀 고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요리 재료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저하고는 영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 시장에 뱀 말고 또 다른 명물이 있답니다. 아, 이거 그 쥐예요, 쥐. 쥐고기는 이곳 메콩 델타의 특산물이죠. 쥐 살아있는지 보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아, 오케이, 깜마. 바이. 근처에 쥐를 잡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봅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쥐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오, 쥐다. 쥐가 있어요. 야, 들쥐인데요, 들쥐. 새장 같은 틀 안에 쥐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 동네 쥐는 다 여기 있나 봅니다. 이놈은 크기도 참 크네요. 이곳에선 잡은 쥐를 다듬어 시장에 내다 파는데요. 원래 이 쥐 요리는 메콩 델타의 농가에서 건강식으로 먹던 거랍니다. 쥐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자 이곳의 많은 농가에서는 부업으로 쥐잡기를 하는데요. 추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쥐잡기에 들어간답니다. 저도 함께 나섰습니다. 쥐들이 쌀을 먹으러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과연 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논에 들어오자마자 아저씨들이 이 바닥을 보면서 이 쥐 구멍을 찾는 것 같아요. 논두렁을 걷던 아저씨가 뭔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아, 저기 쥐구멍이 있네. 땅속을 파내자 작은 쥐구멍이 보입니다. 조금 더 파는데요. 쥐가 손살같이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아저씨들이 그놈을 잽싸게 잡습니다. 이후 그 구멍에서 계속해서 쥐가 나옵니다.
세 마리. 너도 커? 이 안에 쥐구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대장인 아저씨가 그 남은 쥐구멍을 이렇게 진흙으로 막더라고요. 아 이게 다 이것도 다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쥐들이 도망갈 구멍을 막는 건데요. 역시 베테랑 아저씨의 기술이 대단하네요. 구멍을 파는 데마다 쥐가 잡힙니다. 꼭 고구마 캐듯 구멍에서 쥐를 꺼냅니다.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마리 잡았어요, 여섯 마리. 그러니까 kiếm cái hang đụng con chuột, biết cái hang nó có chuột mà đầu mình coi mình đào vô. Đào vô tới con chuột mình bắt chứ biết sao con chuột nó có đụng. Cái hang nó bờ gỗ như nè, cái nó mò cái đụng lên. Nó mò đụng vậy bắt đầu mình mới đào theo nó. 쥐를 잡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논에 세워진 이 깃발은 쥐덫을 설치해 놓은 곳을 표시해 놓은 거랍니다. 쥐가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은 거죠. 경과 막 말 đẩy của 3 giờ chiều qua. Sáng nay mình góp, bữa nay góp. 3 giờ chiều mình đặt, ban đêm chuột mới chạy. Rồi ban ngày mình góp, rồi cái chiều 3 giờ chiều mình đặt nữa. Rồi sáng cái buổi sáng một đêm nó sáng mình góp. 덫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쥐를 잡을 수 있죠. 이번에는 쥐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와, 이쪽도 쥐가 좀 잡혔습니다. 마치 수확하듯 쥐를 걷어들입니다. 이게 보면 문이 열려 있으면 쥐가 없는 거고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안에 쥐가 들어 있는 거네요. 벌써 한 10개 정도 했는데 5마리, 6마리 정도 잡힌 거 보니까 한 반타작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쥐가 있는데요?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쥐입니다. 오늘 수확이 꽤 좋습니다. 잡아온 쥐는 1kg에 2만 동.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에 파는데요. 과연 쥐고기는 어떻게 먹을까요? 보통 쥐고기는 레몬즙, 소금, 마늘, 생강 등으로 양념을 한 뒤 구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음식점에서는 쥐고기로 숯불구이, 카레, 볶음 요리 등으로 만들어 판다고 하네요. 이들에게 쥐 요리는 자연 건강식이죠. Con sống là còn nhỏ xíu rồi như mấy đứa này bự bự chút vô đi đặt gặp rồi mằn rồi ăn rồi thắng bà phải mấy được chưa anh đi. 예전에는 이 쥐고기 요리를 어르신들 몸보신을 위해 마을에서 대접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요리가 돼 있으니 꽤 먹음직스러운데요. 요리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고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 này là phần chuột nó ngon anh, đùi. Cái đùi chuột nó ngon là cái chỗ này. Còn đây thì ăn nó béo, còn trên đây thì muốn ăn giòn thì là ăn khúc trên. 몸통 한번 먹어볼게요. 몸통 맛이 약간 질긴 맛이 조금 나는데 뼈가 씹히는 게 바삭하고 고소한데요? 메콩 델타에서 먹는 쥐고기 요리. 조금은 특별한 베트남의 맛입니다.